땅끝 순례문학관에 전시 중인 시모 이동주 시인은 생전에 약 90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끝 순례문학관에서 우리 시인을 전시 작가로 선정한 것은 이동주 시인의 시어에서 토속적인 서정과 정한을 담아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주 시인은 1950년 잡지 문예지에 시 혼야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는데요. 강강술래 등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소재를 섬세한 가락에 실어 노래한 시인으로 청록파 이후 한국 정통 서정시의 맥을 잇는 서정시인입니다. 시인이 등단했던 1950년 당시에 연합신문 기자로, 신문기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1951년 시집 혼야를 출간하여 전남도 문화상을 수상했고요. 이후에 강강술래 등을 출간했습니다. 시인의 특이점은 시와 함께 실명소설이라는 이색적인 소설 분야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주 시인의 실명소설 빛에 쌓인 군무는 한국 문단의 대가들, 그들이 이 시대와 함께 산 다한과 정담과 예술, 그 벌판을 딛고 가며 남긴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동주 시인의 실명소설 빛에 쌓인 군무의 내용을 보면 표사에 한국 시인의 대표적 시인 이동주 씨가 평생을 한국 문단 안팎을 걸어오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온 한국 문단 대가들의 예술과 고난, 그 벌판을 헤쳐나가며 남긴 풍류 일대를 적나라하게 묘판 저자의 마지막 유작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광수, 김동인, 오상순, 박종화, 김영랑, 김유정, 유치환, 김소월, 이상, 신석정, 모윤숙, 김동리, 서정주, 박두진, 조연현, 천경자 등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작가들의 출생, 작품 내용 등을 평가하고 작가 개개인의 개인사까지 세심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동주 시인은 자료 수집을 위해 제주도를 3회나 왕복하며 취재를 하고 가야금이란 시를 쓰면서는 가야금을 직접 사서 연주를 배우는 등 취재와 체험을 병행했던 작가 정신이 오롯하게 드러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